고3이시라고, 근데 자꾸 남이랑 비교돼가지고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신 분이 계셨는데, 그거는 정말 우리 평생의 과제 아닐까? 그쵸? 남이랑 비교되는 거, 그리고 스스로 점점 작아지는 거,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, 이거는 결국 평생을 두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 아닐까요? 근데 그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말이 있어요. 나에게 열등감을 갖게 하는 것은 단한 사람의 허락이 필요하다. 그건 바로 나 자신이다. 그 얘기를 전늘 떠올려요. 내가 열등감을 느끼거나, 내가 자신이 없거나, 내가 부족해서 슬픈 생각이 들면, 아, 이거는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. 열등감이라는 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우리 남편이 허락한다고 해서 내가 느끼는 것도 아니고, 우리 엄마, 아빠, 우리 아이들이 허락한다고 해서 내가 느끼는 게 아니야. 내가 느껴야만 열등감이 느껴지는 거잖아요. 내가 안 하면 되더라고요.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는 게 뭐든 간에 충분히 할수 있어요. 함부로 열등감을 허락하지 말고 소중한 시기를 잘